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무당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둔다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땐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만두는 분들이 계신 거죠? 이 부분은 많이 예민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당을 그만둔다라는 거는 어쨌든 태송, 이제 그만둔다 이런 것도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은 이제 받지 말아야 되는 신명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신감으로는 있는데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약간은 욕심을 부려서 신을 받 받아서 그게 조금은 잘못해서 못 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그걸 스스로 느끼시는 건가요? 스스로 거의 대부분 많이 느껴요. 그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결정도 본인이 내리는 거겠네요. 거의 풍파 아닌 풍파들을 조금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병이라는 것 자체도 몸이 아프고 안 좋은 것들이 생기고 금전적으로가 많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해서 뭐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잘못 받으신 분들은 안 좋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당을 실제로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듯이 그만둘 때도 하루아침에 딱 내가 그만둬야겠다라고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만두게 되는 절차가 혹시 있는지 궁금하네요. 절차보다는 약간은 마음의 중심이 조금 잘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시대는 무속인들을 사업으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아닌데도 무속인 했다가 나는 그냥 때려쳐야지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업을 닦고 가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만두고 그런 거는 정말로 안 된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만두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당을 그만두게 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결정이고 힘든 일일 것 같은데 혹시 무당을 그만두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무당을 그만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업이 많아서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안 좋은 풍파들이 많이 찬란하게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의 금전이 될 수가 있고 건강적으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대인관계, 사랑관계 쪽으로도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겪은 걸 본 적이 있으신지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제가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은 아니고 오셨던 손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신을 다른 곳에서 받기는 했지만 조금은 잘못된 부분들이 생겨서 안 좋은 일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태송은 안 하고 신당을 아예 엎어버린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갑자기 뭔가 질병이 생기고 금전적으로도 뭔가 계속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니 우울증이 걸려서 이번에 다시 신내림을 가리를 한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도 나의 길이면 나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이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늘 갈팡질팡하고 늘 스스로 나아가는 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어쨌든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노력은 사실 배신하지 않잖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부딪힌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생기 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귀담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관상과 멋진 미래를 향해 그려나가시는 천별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